오늘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사도행전의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 누가가 굉장히 꼼꼼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적어놨는데 이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행전, 예수가 행하셨던 그 복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사도들의 행전, 행하셨던 일들과 사역들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이제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 교회라고 하면 우리 또 건물 생각할까 봐 겁나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전도와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어떤 임재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이제 시작되고 준비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3장부터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8장까지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라는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곳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현장이라면 박해가 시작된 이후로 8장부터 28장까지는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로마 지역의 그 교회가 확장되어 세워지는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 여행을 적어놓은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알다가 또 까먹다가 알다가 까먹다가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그리스, 로마 쪽입니다. 지중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이 걸려 있는 그 한 복판입니다. 저 지역을 좀 확대해 보시면. 저런 사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예요? 여기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끝머리에 보시면 이집트가 있고, 그죠? 그쪽 옆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로 터키가 있고, 옆으로 그리스, 로마 다 보이시죠? 요 지역을 쭉 돌아다니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좀 더 크게 보실래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아시아, 유럽 이렇게 적어놨는데 약간 그 신약시대 용어로 치자면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이렇게 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터키 지방을 주로 아시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유럽이라고 하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이제 로마까지 가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쓸 때는 거의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인데 본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유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왼쪽으로 여러분 쭉 가시면 이제 스페인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그랗게 제가 쳐놓은 것이 사도행전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배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어왔다 또 어디 갔다 네 번에 걸쳐서 하는 내용입니다. 좀 아시겠죠? 더 지역이 좀 명확해지니까. 자, 그리고 나면 내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뭐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다음에 보시면 아, 그 사진은 없군요. 예.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실래요? 예. 다시요. 그 전, 예. 그 전이요. 내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예, 요거죠. 예. 자, 사도행전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인데요. 이걸 보면 처음에 이제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지상 명령을 쫓아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믿었던 사람 열두 제자, 사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또 이제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던 여자들이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120명의 어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받는 어떤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말씀이 퍼져나가는 증거예요. 6장 7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말씀이 흥황하여 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말씀이 힘을 얻어 가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힘있게 계속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딱 보면서 아 3,000명, 5,000명. 아 우리는 교회도 3,000명, 5,000명 대형 교회 돼야지. 이건 진짜 꿈을 깨셔야 되고요. 이 핵심에는 3,000, 5,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리의 수가 아니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사람 머릿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는가, 내 삶에서 말씀이 흥황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야만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부흥하는 교회 안에서 부흥을 맛보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여러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 안에 말씀이 충분한가, 내 삶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파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안에 보면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면 이제 5차 여행이라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지에서 선교지에서 혹은 그 선교한 교회에서 서신서를 쓴 게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뭐 로마서, 이렇게 쭉 빌립보서, 에베소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여행하면서 그때그때 쓴 서신서를 순서에 적절하게 묶어놓은 게 우리 바울 서신서인데 그걸로 보면 지금 1차 여행 다음에 1차 여행 다음 혹은 그 과정 속에서 혹은 1차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게 쓴 편지를 갈라디아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럼 2차 선교여행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 쓴 서신서를 좀 읽어보고 3차 선교여행했던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그때 썼던 서신서를 보고 그러면 그 배경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연대기적,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를 읽은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좀 읽고요. 그 다음에 또 16장에서 18절, 19장에서 21절, 22절에서 28장까지 하면서 그때그때 썼던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서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읽어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분 그 페이스북 영상 밑에다가 자료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론이 길었지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죠. 1장.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언제 또 등장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등장해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도 데오빌로에게 썼다 이렇게 어찌 보면 편지를 쓴 대상이 나와 있듯이 똑같아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 누가복음 얘기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모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서막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누가복음에 잘 적었고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행하셨던 일을 사도들도 행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행전이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시작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따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임하시나요? 이렇게. 이게 막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 턱 임해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현장에 있다고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자꾸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주체로 자꾸 서셔야 돼요. 그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세요. 목사가 있기 전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면 양을 치는 목자로서 제가 대리받은 목자인데 저는 목자고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있어요. 사람 목자는 예수님에 비하면 악한 목자예요. 이게 악화되니까 또 저 인간이 못됐나 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에 비하자는 말이죠. 심지어는 양을 치다가 저 같은 목자가 잘못 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채워주지 않아요. 인간 목자에게 맡겨놨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 성령을 이미 주셨는데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용기를 잃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 동사무소도 가보시고 막 도울 사람도 찾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오만정 목사님이 뭐 세상 속에 또 문화 속에 가서 막 그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일하고 구청 동사무소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사무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받아줄 줄 아는데 그 작업하는데 동사무소만 1년, 구청 일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준다고 요즘 안 좋아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엔 밥 주면 좋아했고 돈 없던 시절엔 돈 주면 좋아했지만 요즘 돈 없고 밥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빈곤의 시대가 아니고 상대 빈곤의 시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떤 목적으로 그 자꾸 돈을 주고 밥을 줘요? 기승전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안 먹고 안 가겠다 이거예요. 안 받고 안 가겠다 이거예요. 크리스찬 볼 때 그 눈이 강합니다. 우리 잘 신뢰 안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세상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아래로 보면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뭔가 돕는 생각을 했다면 눈높이 맞추는 훈련부터 안 하면 세상이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는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으면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낙담할 일이 많을 겁니다. 내가 뭐 너희한테 이 수치를 당하려고 너희를 도와, 안 도우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수치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늘 주심을 통하여서 복음은 흥황되어야 하고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소명감으로 그것을 참게 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침내는 세상에 함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마음에 무장하시고 그냥 자꾸 신앙생활 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체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가지고 내가 자발적인 선택을 하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좀 강조하면 움직였다가 조금 덜 강조하면 꼼짝도 안 했다가 그 왜 목사의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 되셔야지.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 성령행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성령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 좀 꿈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순절날 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 2장 14절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숨어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36절 핵심이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어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건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 모으려고 야 이제부터 우리 복음을 전해서 사람 좀 모아보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떡을 떼는 일과 돈을 나누는 일과 서로 공용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의 지금 현대의 교회들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무엇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교회가 다른 것인가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죠.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쏙 빠지고 42절만 명분으로 남으니까 맨날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늘 공동체 핵심 뭐냐? 나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외로워요. 이 교회에서 나 외로워요. 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공동체로 이해하고 살아가니 그게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외로움을 먼저 찾을 게 아니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각각 회개한 자들이 각각 헌신한 자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겁니다. 이게 오늘 성도라 불리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예수의 몸된 유기체적인 구성원으로 돌아봐야 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근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계세요? 성령을 구하기보다 옆 사람과 외로움을 해소하기인 곳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과예요. 그게 있어야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죠. 그러나 시작은 그저 내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필요해요. 돕는 자도 또 외로운 자도 성령으로 능력을 공급받아 돕는 일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가 어려운가? 왜 더하게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자꾸 한국교회는 인원이 줄는가? 실제 성도 500만 시대가 되었는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로 바뀌지 않으면 그냥 내 이기심을 채워서 내 가족 하나, 내 경제생활 하나 더 잘되길 원하는 이 이기적인 신앙의 목적을 후순위로 밀지 않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갈만한 곳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다 바꾸셔야죠.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이러한데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돼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잖아요.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치유하셨던 사건을 드디어 성령을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또 11절 위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하죠. 계속 그 일이 됩니다. 4장에 넘어와 보세요. 예수님도 어떠했어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죠. 놀란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던가 대적이 되던가. 4장 1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부활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감옥에 갇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계속 이제 앞으로 전파되는 거죠. 4장 18절.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럼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간단히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게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 내용 중에 뇌리에 아직도 박혀있는 게 한 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교회 안 오려고 그러니까 그 황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면 복받고 돈 벌고 성공하고 병 낫고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다. 아, 그렇게 해서 데려온 다음에 교회 오면은 그제서야 예수 복음을 얘기하자. 그러면 그 초신자가 교회 오게 됐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아,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걸 듣고 교회 왔으니 전해지는 것도 늘 황제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성경의 글자가 다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다 지금 요즘 대학 교육 다 봤는데, 그 아니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쏙 빼서 읽는지 그것도 참 재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건 예수님의 팔복이었고, 산상수훈이었고, 그분의 힘이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죠? 그때 공동체가 아마 전 제사를 함께 공용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로 기다렸을 때이기도 하고 아마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는지 아니면 은혜 받은 것이 기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을 냈어요. 굉장히 큰 돈을 냈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의 한 절반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뭘 두려워한 거예요? 아, 헌금 안 하면 죽는구나. 그 얘기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왜 속이면서 재산의 절반을 내면서 이런 헌신을 하려고 했을까? 이게 어찌 보면 예, 이게 아주 나쁜 욕심이죠. 그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 공동체를 돈으로 무언가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이 주체가 되지 않고 돈이 주체가 돼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 뭐 교회 안에도 늘 본인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죽을 일은 아닌데 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한 의견은 공동체의 위해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순수성에. 돈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닌데 이렇게 돈으로 공동체의 어떤 리더십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이런 말에 훨씬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6장 넘어가 보시면 일곱 일꾼을 택하다 이렇게 나오죠. 제목이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고 제자들 세우고 대적자들 어떻게 보면 이 변증하고 이 일이 계속돼요. 이제 제자들을 세웁니다. 일곱 일꾼들 택하고요.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7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 일꾼 중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길게 합니다. 길게 하는데 54절로 쭉 넘어가 보세요. 54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이 참지 못하고 돌탕으로 때려 죽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뒀더라. 이러면 사울이 이제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8장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넣고 죽였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악당이죠, 악당.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어찌 보면 대립되어진 대적들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어찌 보면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사울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와 가까운 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왜 안디옥 교회 이름이 많아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에 가진 교회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선교 중심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자들이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의 4차 여행, 5차 핍박, 그 박해까지 이어지는 그 여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물어보면 그거는 박해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흩어짐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자,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사울이 이제 또 예수 잡아 죽이려고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 9장 3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그 길을 가다가. 자,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예수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찾아야 될 우리가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착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주세요. 주일날 말씀 전하겠지만 동성애자도 만나주세요. 창기도 만나주세요. 내 생각엔 때려 죽일 사람 같은데 그 사람도 예수 만날 기회에서 제외되진 않아요. 예수의 복음에, 예수의 은혜에 제외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 대한 심판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 9장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예수를 전할 사명 플러스 고난이 나오죠.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9장 이후에는 무슨 얘기가 다 나오겠습니까? 이 사울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장면, 다음에 박해당하는 장면, 심지어는 야고보 같은 인물은 순교당하는 장면이 계속 전개가 돼요. 그래서 12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를 잠깐 보시고 사도행전을 정리하면, 자, 보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행전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복음이 전해져서 어떤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요. 누구를 주체로? 사도 바울이 막 핍박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이라는 데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전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화돼요. 전파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교회로 전염되는, 복음이 전염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맥락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금방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론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근데 갈라디아서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요. 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유대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요. 또 목적이 뭐냐면 반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자유함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오해해서 방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구원파 같은 교리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이제 천국 갈 거 결정됐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 회개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복음 구원파하고 우리랑 중요한 다른 점이 바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한다는 뜻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회개는 한 번의 회개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회개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교회들의 이름이 대부분 뭡니까? 기쁜 소식 선교단이에요. 구원파. 기쁜 소식 들어가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기쁜 소식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인데. 저는 이단이 좋은 이름을 다 가져갔어요. 기가 막히게 이름을 잘 정합니다. 또 믿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율법주의를 가졌던 사람은 행위구원을 또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한테 야, 너가 뭔데 우리한테 가르치려 드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을 증언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은혜,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과 자유라는 것이 방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행함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나열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성령의 여덟 가지 열매 나오죠.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관도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좀 이게 6장밖에 안 돼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들, 다음에 사도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사도권을 너가 있느냐라고 좀 대항했던 사람들, 다음에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얘기들, 또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쓴 얘기들 이해 다 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처음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을 떠났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